조금만 크게 그릴게요. 자, 동그라미 틀 맞추고요. 그 다음에 좀 길게 그려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. 자, 요렇게가 한 세트. 이게 1번. 자, 요게 1번입니다. 그럼 하고 나면 휴지를 한번 닦고 1번이고요. 자, 그 다음 이쪽 곡선으로 돌면서 2번. 이쪽이 3번. 아무래도 여기가 둘레가 더 커지니까 여기가 더 크고 여기는 좁게 하셔도 됩니다. 놓고 그냥 진하게 뻑뻑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휴지로 닦기를 추천합니다. 여기도 웨이브지게 하고 얘네들은 순서만 잘 지켜주면 이렇게 1번, 2번, 3번. 자, 그 다음에 4번. 한 느낌이 들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5개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앞이라서 짧게 이게 6번째 거. 그 다음은 여기 사이에 맞춰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7번째랑 8번째. 요 정도. 그러면 하게. 그래도 균형 맞추기가 좋을까요? 8장. 꽃잎 보통 8장, 9장, 7장. 근데 평균적으로 8장 균형감 있게 맞춰져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쓰고 나면 이 색깔 가지고 중심만 이렇게 결 몇 개만 그냥 가늘게 넣어주면 얘네들은 그렇게 잎이 두껍지가 않고 되게 가늘고 그냥 한들한들 거린다 생각하시고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 자, 옆모습도 일단 1번은 안쪽 두 개 다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나기. 여기도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만나기. 아까는 넓다 보니까 납작하게 그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서로 붙어도 되고 잘안 보여도 되고 이 정도. 그리고 봉오리도 일자에서 이쪽으로 둥글게 돌리고 이쪽으로 둥글게 돌리고 이 정도. 그다음 붓 씻고 뭐 올리브 그린이나 청놀이랑 이런 거로 중심 여기서 흘러내려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. 자, 저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나올게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줄기, 큰 줄기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길었다, 짧았다. 여기서도 또 Y자, Y자. 다른 풀들이 더 이어지게 밑에도 더 그려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길이가 이왕이면 다 제각각 보여지게 놓고 여기도 꽃받침 얼룩하게 하나 만들어주고요. 그냥 쭉 길게 당겨서 그냥 어딘가 있겠거니